최경철 맨신문 편집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경철 맨신문 편집위원이고요. 한국 기재 협회 부회장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요즘 전화 많이 들었습니다. 조국 사태. 야, 이거 지금 수사가 지금 언론사에 계시니까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온 것 네. 같고 네.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를 네. 언제 소환하느냐. 결국 그 정경심 교수가 오시면 딸 문제 네. 그리고 펀드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종착점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수사할 걸로 지금 예측됩니까? 원래 이번 주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 당초에는 중앙지검 1층으로 네. 현관 앞에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네. 오늘 또 방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환 시기도 좀 유동적으로 또 바뀌지 않았나. 소환 시기로. 그렇죠. 비공개로 바뀌면서 네. 그렇다면 또 여러 번 부를 수도 있고 비공개로 바뀐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공개냐 공개냐 해도 소환은 소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망신을 안 준다 뿐이지 정경심을 불러서 조사할 건 제대로 따져서 조사하겠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조국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느냐 조국 장관과 공모한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밝히겠죠. 그러니까 펀드도 조국 장관과 공모하여서 그 펀드에 투자하였고 그리고 그 펀드가 어떤 국책사업과 연계된 곳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공모하였느냐 아니면 또 공모한 뒤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없애는 부분에서도 관여한 점이 있느냐 조국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캐야 하겠죠. 예. 네. 근데 어떻게 저 뭐 기자들이 이제 촉이 있잖아요. 네. 매일 검찰청 뭐 또 뭐 경찰청 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아직 보도는 정확하게 안 됐지만 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펀드 부분은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구속 상태에서는 많은 것을 진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키맨이라고 봤는데 네. 펀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세한 진술을 했을 것이다. 결국 이 펀드는 조국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블라인드 펀드도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펀드였고 투자가 됐다. 그래서 이 펀드는 조국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게 운영되어 왔다고 조카가 진술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뭐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경심 펀드였다고 봐도 되는 그렇죠.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나는 전혀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발언했던 것과 수사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에.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면 조국 장관과 이 펀드와의 연관성 연결고리를 찾는 데 검찰의 수사가 이제는 종착점에 왔다. 결국에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진술만 부가적으로 첨부한다면 어떻게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공소 유지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 나아가서 조국 장관까지도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 없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소환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막 최순실 사태 막 나가지고 소환해놓고 바로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도 예를 들어서 비공개 소환이지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에서 바로 아 이거 증거 인멸 우려 있고 뭐 안 되겠다고 바로 구속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긴급 체포 형식인데요. 네, 긴급 체포. 긴급 체포 형식은 그 건물들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아. 예, 긴급 체포는 굉장히 인신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물들을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거물들도 저 긴급 체포했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사태 나온다. 최순실은 그랬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돌려보낸 후에 사정구 성명장을 청구했죠. 박근혜 대통령 말고 그 밑에 뭐 줄줄이 뭐 있었잖아요. 그때 뭐 그것은 워낙 긴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한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만약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소환 조사를 한 뒤 돌려보낸 뒤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긴급 체포 형식은
퇴학할 가능성이 낮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체포하는 긴급 체포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또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만 봐도 검찰 수사가 압박형 수사보다는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좀 상대방에게 여유를 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있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긴급 체포는 안 하더라도 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황으로 봐서는 윤석열 이 사단이 제대로 뭘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환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하여튼 세 번이고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확실시 되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합니다. 근데 증거인멸 증거인멸을 하려든 정황이 많이 나왔어요. 시도가 많이 있었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자꾸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그거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를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인데 어느 가능성이 더 커지죠? 법원도 역시 이분이 인신구속을 당했을 때 이분이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을 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보죠. 네.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김명수가 또 완전히 또 좌파라고 그런데 문재인이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 발부할 것이다. 그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이 더 큰 것이죠.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을 자꾸 해버리면 결국에는 수사도 안 되고 나중에 판사가 제대로 된 심리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서 범죄 혐의를 초기에 선제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상 조만간 정경심의를 소환해서 한 번, 두 번, 뭐 많으면 세 번까지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그러면 이제 구속되는 건데, 그렇죠. 정경심. 네. 구속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이 조국으로 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국도 구속영장 청구.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진술이 키 포인트가 되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가서 내가 단독을 한 것이었다. 네. 조국 장관은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면 연결고리가 끊기는 것이고 우리 남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내가 고지를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의 의지가 중요한데 취재 기자들 사이에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윤석열은 끝까지 제대로 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수사에 대한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개혁 방안 오늘 오후에 지금 내놨습니다. 네. 전국 서울중앙지검 외 전국 세 곳만 빼고 전부 특수부를 없애겠다. 네. 전국 지방검찰청에. 그렇다면 검찰도 이러한 개혁은 하되 이 수사는 개혁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이 수사는 수사대로 가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자체 플랜을 갖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는 끝까지 간다고 봐야 돼. 수사는 끝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사를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는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으로 갖고 많은 참고인들을 수사했고 많은 서류를 쌓아놨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조국 장관이 결국에는 수사의 정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얘기가 오늘도 나오던데요. 네. 그 윤석열이가 그 문재인한테 독대를 요청을 여러 번 했대요.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하기 전에 조국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여러 번 거절당했대요. 문재인은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여튼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여기서 카트를 했겠죠. 여러 번 조국은 안 된다는 걸 이제 말하자면 진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카트되고 미국 순방을 가버리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대검찰청은 그것을 공식 부인했고 네. 청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네. 이낙연 총리는 조금 NCND 정도로 언급을 했죠. 노 코멘트. 그렇죠. 네. 그것은 내가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확인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개연성은 있죠. 하지만 만약에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 신청을 했다면 결국 이것은 나중에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결국 지금 여당이 문제 삼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가 왜 대통령한테 독대를 해서 네가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너는 네 수사만 하면 될 것이지. 여당이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은 의도를 갖고 검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 여당에서는 그렇죠. 네. 너 대통령하고 직거래해서 네가 인사권에 대해서 무슨 네가 그 검은 손길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인데 제가 네. 볼 때는 제가 보는 윤석열 총장은 네. 독대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자기의 뒷다리를 잡을 것인데 아~ 왜 독대를 신청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자기가 왈가왈부 합니까?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는 결국 윤석열의 검은 비행을 좀 알려주고 싶은 여당의 기술이고 아. 결국 여당은 지금 이쯤 와서는 윤석열을 낙마시키고 싶은 것이죠. 윤석열을 치는 세력에 그렇습니다. 어떤 흘리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역정보죠. 역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볼 땐 그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윤석열의 뒷다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통령하고 네가 왜 독대를 하냐. 네가 독대를 할 사람이 아니냐. 너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야. 그럼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왜 네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 최 편집위원은 아 이거는 윤석열이 독대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보는군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비난받을 일밖에 없을 터인데. 야, 그러면 뭐 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은 불구속으로 질질 끌게 됩니까? 아니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근데 그 예측을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많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많은 것들을 부인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을 동시에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아. 정경심 교수가 만분 인정하고 갈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에서 사법 처리의 선이 그어질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많은 부분들 부인할 경우에는 결국 조국 장관에까지 검찰의 칼이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심이가 정경심 교수는 여태까지의 행동으로 행동과 보면. 은행으로 봤을 때는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국까지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손을 댈 수밖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네. 이야, 이거 저, 느닷없이 자진 출두를 했네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검찰에게 예. 불리한 스탠스를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검찰이 아. 만약에 패스트 트랙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반대하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지난번 검찰청 앞 촛불 시위처럼 그렇죠. 검찰개혁하라 이 압박에 그렇죠.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먼저 선제공격으로 나를 조사하라. 그렇죠. 그러면 밀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나를 조사하라. 그렇다면 검찰도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사할 거 조사하고. 그렇죠. 검찰도 이제는 대표를 조사했는데 나머지야 뭐 특별히 조사할 것까지 사실 없습니다. 이 수사가요. 패스트트랙 수사는 아주 명백합니다. 네. 당사자 소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화면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화면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경심 교수를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지 않고 기소한 것처럼 이 부분도 전부 부르지 않아도 돼요. 모든 증거는 화면에 다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50여 명을 전원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대표 한 명만 소환해도 그 범죄의 구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 검찰 수사에도 도움을 주고 황교안 대표도 많은 지지자들에게 당당한 황 대표 그리고 검찰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검찰 욕하지 마라. 검찰 이렇게 똑바로 수사하고 있다. 아. 이런 걸 보여주는 다차원의 포석이 오늘 서울남부지검 출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 수 한 거네요. 황교안 대표가 기막힌 수를 하나 딱 준 거네. 이거.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헛발질을 좀 많이 했었는데 조국 사태가 나고 나서는 지금 안타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물오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안타를 한번 치고 나면 자신감이 물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자꾸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쳤다 하면 안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자꾸 안타를 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꾸 치다 보면은 공이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 원리와 똑같은 건데 황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물오르고 그리고 감각이 절정에 달았구만. 가속도를 타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잘 될 때는요. 잘, 이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아, 예. 소 뒷걸음 치다가도 쥐잡고 이래요. 그렇죠. 잘 될 때는. 그렇죠. 안 될 때는 자빠져도 코 깨지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출두 장면이거든요. 네. 검찰에서 뭐 출두하라 라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쳐들어간 거 아니면 나를 네. 조사하라고. 네. 그다음에 처벌을 받으면 내가 처벌을 받 멋진 말도 남겼더라고요. 처벌을 받으면 나를 받는 것이지 우리 당은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당대표 뜻에 따랐을 뿐. 예. 당대표 뜻에 따랐을 뿐 칠라면 내 목을 쳐라. 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용감한 대장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내가 다 지시한 거고 우리 그렇죠. 의원들은 아무 죄도 없다. 그렇죠. 처벌 대상이 되면 나다. 그렇습니다. 내 목을 쳐라. 야, 멋있게 질렀습니다. 네. 야. 말씀하신 대로 감각이 무르오르고 또 감각뿐만 아니라 이 뭐 결기라든가 시체말로 얘기하면 깡 이제 아주 목숨 걸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건 의지가 삭발 이후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고 공부를 네.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판을 읽고 수를 읽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사실 정치판 2월달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좀 헤맸던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0일 지났을 때 호되게 시달렸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몇 달 동안 또 헤맸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정치판에 수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 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적이 나타나줬다는 겁니다. 큰 적이 나타나주니까 집결을 하는 그러한 새의 무리도 나타나게 됐고 여러 가지 황 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 오히려 황 대표에게는 지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당적이 또 나타나줬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이게 돋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집결이 딱 되는 거니까 뭐든지 라이벌이 생겨야 그 선수가 잘하는 겁니다. 라이벌이 없으면 그 선수는 무조건 자빠지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정치적 라이벌이 생긴 것이죠. 그게 이제 문재인과 조국을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할 수 있는 야당 대표의 반열에 이제는 오른 거죠.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확실한 적이 생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과 상대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로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 삭발을 했는데 이걸로도 기대 부응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찰 출두하면서 내 목을 쳐라. 내가 지시한 거다. 야, 나는 황교안 대표한테 이런 말이 나올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황 대표가. 표현을. 그렇습니다. 표현을 원래 점잖게 하는 분인데 아, 출두까지는 예상을 뭐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출두하면서 내가 지시한 거다 내 목을 쳐라 야 이 정도로 센 발언을 한다고는 안 봤는데 대단합니다. 황 대표가 처음에 삭발하기 전에는 참모들이 단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근데 황 대표가 단식 안 해 삭발이야 삭발로 가버렸기 때문에 훨씬 나았죠. 지금 이혁재 의원이 병원에 갔습니다. 이혁재 의원이 단식해도 뭐 20일 가까이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발 효과가 훨씬 더 컸다는 네. 거죠. 정치적 판단도 이제 꽤 자랐다는 겁니다. 황 대표가. 판단요. 아 주변에서 저 단식을 하라고 했군요. 예. YS식 단식 한번 그렇습니다. 해라.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것보다는 이게 더 상징적이죠. 삭발의 효과가. 더구나 이건 외신도 탔어요. 그렇죠. 삭발한 게. 패러디한 사진도 퍼지면서 젊은 친구들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오, 황 대표 이랬어 이러면서 마케팅이 확실히 됐다는 것이죠. 황 대표가 정치적 수도 올라갔고 네. 이제 정치적 기술도 부릴 수 아는 정치인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냥 야당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야당 얕봐도 됐으면 뭐 10% 20%밖에 지지율 안 나오는 야당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야당이 됐다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출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 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저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그렇게 대답하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 내 목을 쳐라. 이야 멋있네요. 사실 한국당 패스트트랙에 걸린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죠. 야 이거 우리 필선거권 박탈당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공천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황 대표와 나 대표도 이제 나가겠다 이런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야. 결국 지도부가 살신성인 해주는 정신. 이것을 보고 이제 한국당 의원들도 사실 좀 오합지졸에 가까웠죠.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죠. 이제 좀 결속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아까 이학재 의원 잠깐 단식 얘기 나왔는데 예. 병원에 실려가던데 뭐 괜찮을까요? 뭐 이제 뭐 링거를 좀 맞고 안정을 취하면 좀 이제 뭐 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가 단식보다는 삭발을 택한 건 그것도 신의 한 수였다. 그렇습니다. 예.